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로미님의 숙제를 좀 봐줄까 해요. 제가 봐야 될 부분은 수업에서 말을 할때 마음이 급해지고 단어를 그냥 툭툭 던지는 스타일이 되는데, 숙제에서 그러지 않고 단어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맞춰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이둘 사이의 간극을 좁혀내고 2번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게 하며, 이번에 단어와 단어 사이의 공간이 점점 적어져야 돼요. 즉, 유창성에 닿기 위해서 말을 출력해내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라는 말을 My car. 하고 있는 겁니다. I 일단 제가 had. 봐야 되는 부분,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스피치예요. 무조건 지금 현 시점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What does being kind mean to you? 뭐뭐 mean to you라는 질문을 이해하실지. 당신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 당신에게라는 말은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being kind. Being kind, 친절해지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건데, mean to you잖아요. 맞네. 그러면은 당신에게 being kind 해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being kind 해지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맞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친절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 이런 질문을 어떻게 더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답을 제대로 하는지를 보고, 질문을 이해했는지를 보고, 그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만들도록 할게요. Being kind? 일단 만들어 드리자. 이거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저걸 다 보고 나서 이걸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지금의 기억력을. 3월 25일자 마지막으로 보내온 게좀 늦네요. 어쨌든 여기다가 추가를 합시다. 그러면은 크게 바뀌는 건 없으니까 볼게요. 여기에서 It means, 글쎄요, it means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잖아요. 그죠? 일단 mean을 알아야 돼. mean이 뭔지를 알아야죠. mean, meant가 되는데, 많아요. 이게 되게 많아. 그래서 이걸 정리를 다 해줄게요, 제가. 오케이. 'Mean meant meant. 이렇게 되는데, 무엇을 의미하다, 무엇을 의미했다, 의미된이라는 뜻으로 되겠죠. 단독으로 사용될 때. 그런데 여기에서 mean이라는 게 의미가 되게 많아요. Mean. 명사로 쓰면 이제 by any means necessary 이런 식으로 해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을 의미하다, what do you mean 이될 수도 있고, what does it mean to you? I mean, 설명하면서 나가죠. 수단이 돼요. 이게 되게 두 가지 가장 많이, 그래, 요것도 많이 쓰고, 평균은 안 써요, 거의. 뜻은 많이 쓰지. mean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로 쓰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무엇을 의미하다,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이게 수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단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by any means necessary 뭐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울 거예요. 3번은 진심으로라고 되어 있죠. 진심으로, 글쎄요. I meant it. 이렇게 하면은 나는 진짜 의도했어. 의도했어가 아니라 한국말로 바꾸면 저걸 뭐라고 해야 돼? 진심으로 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세 개를 다 다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세 가지 뜻에 맞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무엇을 의미하다? 의미하다. I. 오케이. Okay, what do you mean? Mean by that? What do you mean by that? 그게 무슨 의미죠? 이 말이 여기서 that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방금 한 말이, 당신 그말 무슨 의미로 한 거죠? 이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직역을 하면은.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수단.
수단이니까 by any means necessary. 이런 식으로 되는데 By any means necessary. 필요한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얘기예요. 그죠? 요런 구예요.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렇다면 저게 이제 문장에 포함되면은 I will pass the test by any means necessary. 이렇게 됩니다. I will pass the test by any means necessary. 필요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그 시험에 통과할 것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하다, 진심으로 의미하다라는 말을 할 때에는 이게 글쎄요.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I really meant it 이라는 얘기를 B라는 사람이 했어. 그럼 그 얘기를 왜 했어야 됐을까? A 같은 경우에는 Oh, I can't have it. B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 뭘 줬을까? This is a token of my gratitude. 이렇게 했어요. 감사의 표현이에요. Oh, I can't have it. I really meant it.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문장 한 번만 보고 넘어갈 건데. 이 문장 맞나요?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관사 부분에서 이게 상용구라서 여기에서 틀린 게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A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I really meant it. 아, 이거 좀 약간 어색하다. 선물에 표현되는 건 아니고. 아, you're okay. You look gorgeous today, tonight.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가. 이것도 정리를 해줘야겠지, 그러면은. 저거 이따 정리하고. Oh, you are being too kind. 라고 할 때, I really meant it. 이런 식으로 대화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얘기는 A가 뭐라고 한 거냐면은 당신 오늘 밤 당신은 정말 이게 gorgeous가 그냥 pretty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더 높은 표현이에요. gorgeous를 이렇게밖에 표현 못해? 아 진짜 사전들은 너무 얘네는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해석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멋져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 없나? Gorgeous가 한국말로 이게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인가? 정말 아름답군요. 요 정도로 할게요. 여자한테 많이 쓰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이걸 정리하기 너무 힘들다. 근데 정리해야 돼요. Mint 이거를 진짜 많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당신은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야? 헛소리 마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 이게. 아, 비행기 태우지 마세요. 이런 식이죠. 당신은 지나치게 친절해지고 있는 중이네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 비동사에 쓰였을 때 저는 진심으로 한 말이에요.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정말 이건 그냥 안 바꿔줘도 되겠다. 이해가 된다. 그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I really meant i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넣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세 개를 싸그리 다 넣을 건데, 아니야, 넣진 않을게요. 그냥 이대로 보고, 아,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 다음, 골지스도 있었잖아. 골지스를 그렇게밖에 표현 못하나? Gorgeous. 골지스 댓. 매우 아름다운, 아주 잘생긴 등등. 매우 아름다운, 아주 잘생긴. 이렇게 됩니다, 뜻이. 또, 뭐가 필요해? mean, meant, by all means. by all means가 두 가지 케이스에 쓰이는데,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내지는 어떻게든 해내세요.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알려줘야 돼. 이게 어떤 맛인지를 알아야지. A 같은 경우에, 글쎄. 아, 애매하다. Gorgeous. Mean. Did you really mean that? Did 이것도 you really mean that? 가능하죠. 너 진심이야? 진심이었어? 너 그거 진심으로 한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너 그거 진심으로 한 말이야? 라는 한국어를 하고자 영작을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할수 있지. 근데 이거라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에 대치되는 치환 가능한 뭔가를 계속 줘야 돼요, 내가. 근데 여기에서 봐봐. 나왔던 게 이거잖아. Mean to me. mean to me.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다. mean to it means she means everything to me. 이런 말도 She means everything to me.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녀는 내 삶의 전부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거는 it means war. 이거 같은 경우엔 뭔 소리야? It means war.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물러설 여지 없이 싸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잖아. 자, 그럼 여기에다가 또 쳐볼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it means war 해석. 그래, 이게 직역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it means war. 이게 어떤 상황에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전쟁이다. 그렇다면 전쟁이다. 이것도 맥락을 줘야 되잖아. 어렵다. A가 사람이 와서 B. They didn't agree the terms. Agree our terms.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it means war then. 이런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맥락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은 우리의 조건들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B가 그럼 남은 건 전쟁뿐이군.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전쟁을 의미한다. 이게 it means war의 그 직역이니까. 근데 사실상 한국어로 통역하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즉, 이런 상황이 넷플릭스 쇼 같은 데서 나왔어도 이렇게 해석됐을 거예요. 근데 절대 해석으로는 안 되는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배우러 온 거잖아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an 한 단어 갖고 엄청 많이 갔죠, 그죠? It means war, agree term. term 같은 경우에는 Term. 어떠한, 글쎄요, 조건도 되고, 용어도 돼요. 근데 용어가 더 많지. 사용상 조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In terms of라는 구가 제일 많이 쓰이고, In terms of. 이거는 뭐뭐의 관점으로라는 얘기죠. 뭐뭐의 관점으로 이런 뜻이에요. In terms of, of가 들어간 예문과 이의 해석을 함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몇개 줄진 모르겠는데 봅시다. 설명은 됐고요. 이걸로 가죠. In terms of customer satisfaction, this product excels.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련된 맥락까지 전부 다 드렸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이걸 보고 이해를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진짜 어이없지 않나요? 여기 지금 하나 보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What does being kind mean to you?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앞으로 이거를 지금 해소가 안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공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진짜로 한 5년 있다가 민의 사용법을 진짜로 알게 될 거예요. 한 3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뜻이 되게 많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